안녕하세요. 10월 7일 아침 기도에 오신 성도님들 한분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15장 23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열왕기하의 시대, 또 북이스라엘의 시대는 왕국이 분열된 이후 계속되는 혼란과 또 우상숭배 등의 제약으로 인해서 위기에 위기를 더해가는 모습을 우리가 계속 묵상을 통해 알수 있습니다. 남유다 왕국이 아사랴와 요담을 거치는 동안 순항을 계속하고 있던 그 시기, 그 북이스라엘에서는 다섯 왕이나 교체되는 혼란기를 겪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혼란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하는 BC 722년까지 계속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문하엠은 전왕, 전의 왕인 이제 살룸을 살해하고 왕위를 뺏고 또 그의 아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가이아는 2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다스렸지만 결국엔 또 베가의 쿠데타로 인해서 또 왕위를 2년 만에 빼앗기는 모습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볼수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한 구절이 와닿았습니다.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문장입니다. 2절에 나온 문장인데 그것은 바로 여로보암을 본받아 그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여로보암을 본받아 그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라는 문장이 저에게는 오늘 아침 묵상하면서 크게 와닿았습니다. 여로보암을 본받아서 또 그리고 그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열지파가 세운 북이 왕국의 초대 왕입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복인 에브라임 사람 느밧의 아들로서 세겜 남서쪽에 위치한 스레다 출신의 사람입니다. 그는 솔로몬이 죽자 북이스라엘 열지파의 추대로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됩니다. 여로보암은 왕권을 잡고 왕권 분열 위에 그의 왕권을 강화하고자 의식적인 면에서 유다와 구별시키기 위해 유다와 다른 종교 의식을 찾아 행하던 중 율법을 어긋나는 그렇게 율법을 어긋나서 절기를 지키기도 하고 또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또 우상을 숭배하는 길로 북이스라엘 사람들 백성들을 이끕니다. 특히 여로보암이 세운 단과 부알세바의 금송아지 우상과 또각 지역에 세워진 산당들은 요시아의 개혁이 이르기까지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병들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1계명과 2계명에 보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그리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 만들지 말며 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에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이 십계명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처음으로 했던 제일 싫어하는 행동,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러한 행동을 했던 초대 북이스라엘 초대 왕이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바로 그러한 왕을 본받아서 행했다는 거죠.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우선시되고 또 우상시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제 삶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주님보다 먼저 되는 것이 내삶 가운데 무엇이 있을까? 사실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만 만들지 않았지 주님보다 먼저인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때로는 돈이, 때로는 물질이, 때로는 자리가, 때로는 명예가, 더 나아가서 때로는 나의 가정이,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어쩌면 주님보다 먼저 되는 그러한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제 스스로 보게 됩니다. 혹시 이 아침에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보다 먼저 되는 것이 또 주님보다 먼저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무엇이 있으십니까?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온 왕들처럼 권력욕에 꽉
꽉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아야 한다는 그러한 사명의식을 버리고 단지 자리 욕심에, 권력 욕심에 그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자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왕들처럼 우리의 삶도 그러진 않는지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또 주님과 동행하며 또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는 오늘 한날 그리고 또 저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